악두의 수조에 있었던 이 벽돌들은 오늘 가물치는 못으로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가물치는 못의 클럽하우스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 저희는 나날이 추워지는 홍천의 날씨를 대비해서 요리도 하고 불도 지필 화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최대한 큰 5분형 화덕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대형 화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상이나 계획은 건축학과 출신의 저희 직원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자, 그리하여 도착한 가물치는 못. 여기저기 얼음이 얼어있어서 홍천의 추운 겨울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거 화덕을 서둘러야겠어요. 얼어 죽겠어. 화덕에 사용될 벽돌을 다 옮기고 또 옮기고 보니 총 200장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이라 사실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뭐 저희 직원을 믿고 해볼 거예요. 일단 화덕은 가물치는 못의 앞쪽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바닥 공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꽝꽝 얼은 땅바닥을 열심히 삽으로 부숴줍니다. 와, 바닥이 진짜 얼음 같아요. 저도 도와서 바닥을 같이 팠는데 이 바닥에는 벽돌을 두 장 정도 묻어서 견고함을 더해줄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화덕이 될 자리예요. 사실 바닥이 흙바닥이라서 레벨을 맞추기가 쉽진 않은데 레벨은 고운 황토를 잘 깔아서 맞춰볼 겁니다. 황토도 꽝꽝 얼어있어요. 자, 황토를 잘 깔았으면 이제 바닥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화덕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밑작업을 해둡니다. 이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레벨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야매입니다. 자, 건축 전공에 건축회사 경력도 있지만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는 우리 직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 야매로 확인하는 평탄화는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초에다가 벽돌을 올려야 됩니다. 미리 벽돌을 올려놔야 나중에 화덕이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자, 깔끔하게 마감을 치고 있어요. 모종삽으로. 이제 바닥에 들어갈 벽돌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를 이제 흙으로 덮어서 가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빗물이 스며들어도 피해가 적겠죠? 장작도 잘 탈 거고요. 자, 이제는 벽돌을 얹을 시간입니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황토만 사용을 할지 아니면 시멘트를 섞어서 할지 고민을 하다가 황토만 섞기로 했습니다. 얼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 자, 이제는 이렇게 준비된 황토를 물에 개야 됩니다. 황토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벽돌의 접착제로 사용할 거예요. 물을 넣고 막대기로 열심히 개어주면 황토 시멘트 완성입니다. 와우! 이제는 이 벽돌 위에다가 황토를 올려서 연기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접착제도 되는 기능을 하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벽돌 올라갑니다. 짜자잔. 물기가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쭉쭉쭉쭉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는 벽돌 공사. 원래는 벽돌을 지그재그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마 무너질까 그냥 진행을 했어요. 무너지면 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화덕의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황토를 다시 한번 한 포대 뿌려줍니다. 노출되어 있는 벽돌의 윗부분까지 여기가 불이 올라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자, 기초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모종삽 미장칼을 이용해서 벽돌을 쌓아 올리기만 하면 돼요. 어느덧 벽돌이 5층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내부 마감을 하면 되는데요. 황토를 되게 만들어서 화덕의 벽면에 발라줍니다. 골고루 틈이 없게 내 모서리를 다 마감을 쳐야 돼요. 그리고는 입구를 붙여야 되는데 앞불사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애초에 계획했던 모델하고 다른 문이 왔습니다. 이런, 원래 가로형 문이었는데 세로형 문이 왔어요. 아, 멘붕. 앞쪽을 문에 맞춰 다시 다 뜯어 고치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아궁이 문도 이 황토로 구정을 시킬 거예요. 원래 세로였던 문을 가로로 바꾸니까 얼추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벽돌을 개놓고 아궁이 문을 올려서 미리 주문했던 철판 5mm짜리 요 녀석을 이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와, 이제 1층 끝났네. 왠지 기울어져 보인다면 기분 탓이에요. 멀쩡합니다. 자, 이제 벽돌을 다시 올리고 작업을 계속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화덕이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황토를 반죽하는 솜씨도 아까랑은 다르죠. 스킬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 철판에 있는 이 구멍은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와, 작업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2층 문이 올라갔어요. 1층에서는 장작으로 불을 떼고 2층에서는 음식이 구워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철판을 올리면 2층 끝. 자, 이제 찐막입니다. 찐막. 마지막으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연통을 설치할 위치를 잡고 있어요. 여기는 벽돌 두 단만 올립니다. 자, 이것도 미리 주문한 철판하고 연통인데요. 연통하고 타공의 구경은 75mm입니다. 짜자잔, 뚜껑 완성. 이제 연기는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얹어주면 끝이 납니다. 총 제작 시간 8시간. 화덕이 완성됐습니다. 다시. 총 제작 시간 6시간. 제 1호 화덕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새 거지만 왠지 중고 같은 녀석.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예기치 못하게 현장에서 변경된 문은 위로 이렇게 열 거고요. 아래쪽에는 장작이, 위쪽에는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자, 화덕도 만들었는데 불을 한번 피워봐야겠죠? 지푸라기를 옆에서 모아다가 불놀이를 시작합니다. 우와, 잘 탄다. 우와, 상상만 했던 화덕이 진짜 완성이 됐어요. 이게 될까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됐습니다. 이제 연못가에서 제대로 된 요리도 할 수 있고 추위도 어느 정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기서 요리도 할 겁니다. 불멍 죽인다. 아래쪽에서 발생한 열은 철판을 달구고 발생한 연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죽인다. 삼겹살, 부대찌개, 한 50번 정도 먹은 갈비탕은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자, 하루 종일 작업해서 꿈에 그리던 화덕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도착한 가물치 연못에 밝았던 햇빛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서 클럽하우스에도 벌써 불이 켜졌고요. 해도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화덕 만들기 대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